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네, 미국 뉴스 네,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리고 혹시 구독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네, 구독까지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빌어보고요.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그냥 부탁 한번 드리는 거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뉴스 메인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입니다. 이 폐쇄가 돼가지고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청산이 돼가지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디로 팔린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다가 가장 지금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돈을 거기에다가 저금을 해두잖아요. 네, 돈을 거기다가 두고 쓰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FDIC에서는 최대 한 구좌당 25만 달러까지만 보호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런 기업들에서는 2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이렇게 예치를 해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구좌들 중에 한 90% 이상은 25만 달러 이상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만약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아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런 중소 은행들이 다 파산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25만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구좌들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은행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돈을 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은행들이 모두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또다시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또 일어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 있는 이런 예금들은 얼마인지 상관없이 모두 다 보호가 된다. FDIC에서 25만 달러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금액이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25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그런 돈들은 만약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만약에 다 뺀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다음에 폐쇄가 된 다음에 단 이틀 만에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시그니처 은행이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바로 또 이제 폐쇄가 됐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또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쇄가 되면서 지금 이 줄도산 위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뭐 근처에 있는 또 중소 은행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 은행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가 된 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나와가지고 아 이대로 가다가는 실제로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행 고객들이 오늘부터 자신의 예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 모두 다 보장이 될 것이다.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바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오늘 먼데이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이 정부에서 이 예금이 돼 있는 이런 금액들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파이낸셜 시스템이 전부 다 붕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간에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매니지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운영을 했었던 그 매니지먼트들은 모두 다 해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 강화를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 이 중소은행들이 엄청나게 위험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네,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네, 그 당시에 2018년도인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네,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네, 은행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네, 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소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 좀 풀어달라 라고 아우성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만 잘 되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중소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네,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사태를 일으킨 그런 위험 요소들을 이게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8년도에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중소은행들에만 네, 이런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완화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네, 위험 자산에 계속해서 몰리고 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위험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다음에 폐쇄가 된 다음에 이틀 뒤에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틀 만에 파산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시그니처 은행이 암호화폐 전문회사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다가 아시다시피 이런 암호화폐는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출해 두다 보니까 바로 파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틀 만에. 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 은행도 네, 그런 위험 자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은행이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도 네, 이 주가가 한 70% 정도 이제 바로 폭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폐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트럼프가 심어뒀었던 그런 아주 불길한 씨앗들이 지금 피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이제 나무만 본 거죠. 네, 바로 지금 현재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규제 완화가 네,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싼 똥을 지금 치우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블랙먼데이가 정말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땜빵을 해가지고 네, 잘 막기는 막았지만 네,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죠. 앞으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 두 개 은행이 네, 지금 이렇게 또 파산을 하게 됐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시그니처 은행이랑 네, 이 두 개 파산한 은행에 예치가 된 네, 금액은 모두 다 네, 100%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바로 오늘부터 또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파산이 된 은행들에 있는 이런 예치금들이 보호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뱅크런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을 거예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제발 좀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로이터 통신을 보시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메인 뉴스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은행 시스템은 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네,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이 25만 달러 이상이더라도 네, 모든 것을 100%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네, 큰일 납니다. 네, 미국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도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 중에 두 개의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했는데 하지만 모든 예금들은 안전하다. 모두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안정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 출발했었을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살짝 지금은 소폭 상승 중이네요. 어쨌든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네, 은행의 붕괴 위기 때문에 네, 살짝 이렇게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내려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두 다 네, 이 예측은 모두 다 100% 보장이 된다 라고 한 뒤에 네,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S&P 500도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블랙 먼데이가 아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네, 큰일 날 뻔했고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중소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를 했거든요. 네, 이런 대형 은행들이 아니라 중소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은행들은 위험하지만, 아직도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런 대형 은행들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부동산 뭐 채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돈이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런 위험 자산에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08년도에 일어났었던 이런 금융사태가 일어난 건데, 그 뒤로부터 이런 위험 자산에 은행들이 다가갈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풀어줬죠. 중소기업들한테만. 어쨌든 이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미국에 있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IPO를 이제 새롭게 하거나 뭐 그런 기업들이 좀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자마자 뛰어 올랐던 그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식들은 빨리 바로 지금 팔아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들은 안전하다라고 지금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진화를 하다 보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한것 때문에 올랐던 주식들은 다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빨리 웬만하면 팔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국민 연설처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네, 이 FDIC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25만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예치금들도 100% 모두 다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이렇게 안도를 하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는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은행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형 은행들도 이제 소폭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은행들은, 이런 지역 은행들은 더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 가디언 뉴스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를 했었던 그런 구멍들을 다시 메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이 중소 은행들 중에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좀 위험한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들은 대략 한 20개 정도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그니처 은행이죠. 이 시그니처 은행은 단 이틀 만에 바로 파산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거의 한 20개 정도의 은행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거 지금 오늘 주식 뭐 7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또 파산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발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은행들은 아마도 당분간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더라도 이 뉴욕 타임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모두 다 이 예치금들을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하고, 하지만 이렇게 위험했었던 은행들에다가 투자를 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주식들은 아마도 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들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중소 은행들에 있는 예치금들을 아마도 빼가지고 대형 은행으로 옮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예,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LA 타임즈에서도 예,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네, 백업을 해주겠다, 네, 100% 다 보장을 해주고 오늘부터 네, 예치금들 뺄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네, 트럼프가 했었던 거다, 네,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와서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36시간 만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SNS 서비스랑 네, 그리고 핀테크라고 하죠. 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핀테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뱅킹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SNS 서비스들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빨리 예치금을 빼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SNS 서비스에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돈을 이렇게 또 빼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네, 재빠르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48시간 만에 파산이 된 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 사태 때문에 미국 국채, 금, 이런 안전자산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공포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아니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은행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이 또 갑자기 필요할 때 쓰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자산 같은 거 팔고 뭐 채권 자산 같은 거 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은행이 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연준한테 지금 어마무시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라고 네,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코노미스트를 보시더라도 네, 오늘 네,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네, 뉴스 매체들에서는 거버먼트, 네, 이 미국의 정부가 나서가지고 네, 모든 예치금들을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게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면서 네, 주식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뭐 금융위기 사태가 올랑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이유는 바로 네, 이 연준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네, 이번 달이 FOMC를 통해가지고 네, 금리를 올릴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으로 이렇게 금리를 0.5% 올리는 것에 확률이 한78%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빅스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네, 보니까 빅스텝으로는 절대로 네,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78% 확률에서 네, 0%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금리는 0.5%가 아니라 네,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 네, 0.25%만 아마도 이렇게 올릴 것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네, 아무것도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지금 미국 이 금융 시스템이 지금 너무나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 중소은행이 오늘 네, 주식이 한70% 이상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네, 모든 예치금들을 다 네, 100%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 중소은행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불안불안한 네,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위험자산에 너무나 많은 네,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은행들이 네, 중소은행들이 또 고삐 풀린 네, 망아지 마냥 네, 거기다 이렇게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벌 때는 좋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더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네, 더 위험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을 입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뱅크런 사태도 일어나고 네, 지금 뭐 생난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후 변화에 관련이 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 지금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런 돈줄이 중소은행들에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뭐 투자금이나 돈 빌리는 것도 네, 거기에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망하자마자 이렇게 임원들을 보니까 이 임원들 사이에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리만 브라더스 CFO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네, 임원 명단에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네, 이 CFO가 있었는데 그 CFO가 이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파산이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된 건지 굉장히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영국에도 이 영국 법인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영국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HSBC 은행에 네, 단 1파운드에 매각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HSBC 은행에서 영국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네, 법인을 이렇게 네, 그냥 가져간 거죠. 네, 뭐 어느 정도 뭐 부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업어가지 않았나. 단돈 1파운드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것을 지금 네, 뒷수습을 하고 있는 네,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블랙먼데이가 올 것으로 네,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블랙먼데이는 오지는 않았고 이렇게 반등을 네, 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정말 대응을 잘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 트럼프라고 하니까 네, 트럼프 때 이 중소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네,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현재만 보고 달린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나중에 네, 이런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대통령이나 네, 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네, 잘 생각을 하고 뽑으셔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바흐무트에서 네,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어마무시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네, 이 바흐무트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 1,100명 정도가 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사살이 됐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일방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도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었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엄청난 지금 출혈이 각 군대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바흐무트에서 전투가 네,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이 와그너 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이 바흐무트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네,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바흐무트를 네, 점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이나 네, 이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빼앗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벌써 네, 이거 진기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네, 1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 이 중국의 시진핑 이 중국에서 나서가지고 이란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런데 오늘 뉴스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의 시진핑이 아마도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네,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네, 회담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예, 중국에서는 앞장서가지고 네, 이런 평화 협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중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이죠. 이런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해주고 있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네,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런 외교적인 일에는 미국이 항상 나서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중국이 나서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과연 네, 중국이 진짜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려고 하는 것인지 네,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시진핑은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예,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네, 이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네, 푸틴이랑 이렇게 또 만날 예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푸틴이랑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또 회담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이런 외교적인 파워를 발휘를 할지 계속 한번 뉴스를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아들들이나 자신의 남편을 전쟁에 보낸 어머니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강제 징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제 징집을 한 뒤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도 않고 모두 다 지금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총알받이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이제 어머니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시위를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해요.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도살장으로 보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금 시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망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 진짜 이 푸틴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지 정말 비극이 따로 없습니다. 비극이 따로 없어요. 러시아 국민들도 불쌍하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가장 불쌍하고, 푸틴 빨리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다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LA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다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운에서 어느 한 경찰차 한 대가 차량이랑 이렇게 또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 그리고 경찰차에 타고 있었던 경찰 이렇게 두 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옮겨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경찰이 온 듀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에 임무를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틀고 있었는지 안 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고에 대해가지고 계속 조사 중에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여기 LA 근처에는 이 피코 리베라라는 곳에서 세 명의 사람이 페데스트리안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걸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차 한 대가 사람을 모두 다 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 좀 심하게 이렇게 또 치였다고 하는데, 두 명 중 한 명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한 명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한 명은 정말 다행히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친 차량은 바로 힛앤런을 했다고 합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 뜨지 않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길을 건너다가 이런 일을 또 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항상 이제 밤에 이렇게 또 걸어 다닐 때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차량 책임이겠지만, 그래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다친다고 하면은 피해자가 가장 이렇게 많이 다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걸어 다니실 때는 차량을 잘 이렇게 조심히 보시면서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뺑소니까지 당한다고 하면은 야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은 이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혹시 이 뺑소니범에 대해 가지고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하면은 경찰한테 지금 제보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뉴스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자마자 단 이틀 만에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이 중소은행이 또 하나가 파산이 되고, 그리고 또 파산을 할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줄도산이 날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나와가지고 모든 예치금들을 100% 전부 다 25만 달러 이상 그 리밋 없이 어떠한 계좌라도 모두 다 100%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네, 트럼프가 예전에 싸놓은 똥때물이다. 네, 트럼프가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2018년도쯤에 규제를 네, 다 완화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네, 이 위험 자산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이렇게 위험 자산들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고 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네, 그리고 파산을 하고 네, 이렇게 단시간 만에 네, 단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블랙 먼데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연준한테 네, 이제 금리 좀 그만 올려라. 네, 이제는 늦출 때도 됐다라고 계속 아우성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요번 달에 있을 FOMC에서 네, 금리를 올릴 때에는 빅스텝으로는 절대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0.5%가 아니라 아마도 0.25%만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만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은 금리를 아주 안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다 보니까 네, 좀 안정기가 필요하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과연 연준에서는 요번 달에 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릴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알래스카에 그래서 이 시추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일을 뽑아 올리는 거, 네, 시추를 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도 네,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전 부통령이 나서가지고 알래스카에서 시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네, 왜냐하면 그린하우스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추를 할때 네, 환경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은 네, 기후 변화에 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오일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다. 네, 자칫하다가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가격을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알래스카에서 시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모든 것을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네, 원래 한 5곳 정도를 이렇게 시출할 수 있도록 코너코 필립스에서 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5곳 중에 단 3곳만 이렇게 시출할 수 있도록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시출할 수 있도록 예, 해준 것은 아니라고는 하네요. 이 오일도 어느 정도 스텝을 해줄 수 있도록 시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무분별하게 네, 시출을 하지는 않도록 이렇게 또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서도 이 알래스카랑 이렇게 북극에 대략 한 1600만 에이커 정도 네, 되는 땅에는 석유나 가스 같은 거 네, 이렇게 시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어느 정도 네, 적정선에만 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오스카상 이렇게 또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이 오스카 여우 주연상으로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장자경 씨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 오스카상 시상식이 사회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자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재밌게 또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분위기를 이끌 때 작년에는 이 크리스락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다가 네, 윌 스미스한테 따귀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재밌게 풀어가지고 농담식으로 하면서 네, 윌 스미스를 은근히 까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네, 단 1,5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5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거의 미국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대유행도 없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네,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도 않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거의 다 네, 안 쓰는 분위기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60만 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총수는 11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미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뉴스만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블랙먼데이를 피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금융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좀 후달렸거든요. 어제 뉴스를 봤었을 때는 오늘 분명히 블랙먼데이가 올 것처럼 이렇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게 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빠르게 이렇게 또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